되면? 칼로리. 칼로리. 한 통에 310? 예! Yeah! 다이어트를 위해선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시간. 뭐 먼저 먹지? 밀크티. 그래. 나라스 있어, 밀크티. 언니, 안녕. 맛있는데? 맛있다. 근데 이거 다섯 개 다 맛보려면 조금씩 떠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니야? Nope. 맛있는데? 응, 맛있다. 아, 뭐 그다음에 뭐 먹어 볼래? 어, 왠지 밀크티랑 맛이 좀 비슷할 거야. 미숫가루. 미숫가루. 오픈. 너 자꾸 노리지 마. 이거도 맛있어. 밀크티. 근데 이것도 맛있어. 고소하다. 바닐라. 맛은 돼지롭게 써있네. 맛은 돼지롭게, 칼로리는 가볍게. 바닐라. 두 개 더. 예! 맛있다.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조금 들단 맛이 나잖아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거 진짜 딱 단맛 나서 맛있다. 오, 이거 진짜 두 개 다 맛있네. 초코. 초코도 맛있다. 여기 스키니피그 이게 좀 아이스크림이 다이어트인데 맛있는 것 같다. 맛있네. 전에 샀던 게 라라스윗이었어. 살짝 좀 덜 맛있었어.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. 그게 더 맛있네. 쑥라떼. 맛있다. 바닐라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크게도 아니야? 제가 그거 또 샀어. 데싱 리바. 집에서 그거 손톱 풀려고. 아, 진짜? 봐봐. 요즘 신상이라고 샀거든? 이거 하자. 이게 내가 산 거야. 어때? 마음에 드는 게 있니? 마음에 드는 게 있니? Nope. 언니 취향 같은데? 근데 너 옷에 이거 핑크 지금 어울릴 것 같은데? 아니야. 아, 그래? 이거 반짝이? 빛나는 레드? 이거? 이거 너 하고 나는 손톱이 못생겼으니까 이거 붙이는 거 이걸 해야겠어. 자, 그럼 홈네일을 시작해볼까요? 무색과 메이크업. 네가 하는 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래. 붙는 거야? 아니 nope. 이거 스티커 같은 형식이던데? 이거 예전 건 팁이잖아. 이거는 스티커처럼 붙이는 거래. 그 전에 이거 스티커 붙였다가 떼면 손이 상할 수 있으니까 이제 붙이는 거. 이거 바르면 된다. 베이스 실? 아무튼 이게 그전 제품보다 스티커로 붙이는 거여서 되게 간단히 붙일 수 있고 밀착력이 좋고 반짝반짝하게 된다고. 이 사이즈는 발톱 붙여야 될 때 있어요. 야! 진짜 발톱. 발톱 붙여봐. 발톱 사이즈. 어, 되네. 남는 거 발톱 하자. 이건 안끈적이는 건가? 모르겠어. 아무튼 손 보호해준 데서 샀거든? 그냥 그냥 없어지네. 그래? 영양제 같아? 금방 사라지는 거야? 응. 해야겠지? 너무 큰 세 번째 손톱. 나 아직 멀었어. 네, 나처럼 손톱 짧아서 모양 다듬기 힘든 사람은 그냥 예전에 매직 프레스가 낫지 않을까? 한 개 남았어. 어, 진짜? 어. 나 너무 속도가 안 나는 거야. 손톱도 붙여야겠어. 예쁘다. 아, 여름 같아 진짜. 산호 입고 그게
좀 예쁘네 은근 붙이니까. 두 개 남았어. 어 괜찮다. 괜찮은데 나도 해야겠다. 좀 많이 귀여워. 아 근데 몰랐어. 와 괜찮다. 발까지 붙이니까 좋은데. 야, 다 붙여. 아 근데 바닐라 진짜 맛있어.